알파고 이후 연승을 달리던 이세돌 구단이 청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패했습니다. 모레 16강전에서는 한국 1위 박정환과 중국 1위 커제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. 흑도를 진 이세돌 구단이 고민 가득한 눈빛으로 바둑판을 응시합니다. 알파고 대국 이후 9연승을 이어오던 이 구단. 청주에서 열린 LG배 기왕전 32강에서 동갑내기 라이벌 중국 구리 구단의 불개패에 연승 행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. 이 구단은 탈락했지만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은 16강에 올랐고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도 승리해 청남대에서 열릴 16강전에 나서게 됐습니다. 최정 6단도 유일한 홍일점으로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마지막에 상대가 좀 무리하면서 상대의 집을 오히려 제가 뚫었어요. 청주에 모인 32명 기사들의 단수만 앞에도 228단.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를 여는 등 충북의 바둑 관심이 이번 대회 유치에 견인차가 됐습니다. 한국에 대표하는 세계 대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LG배하고 삼성화재배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. 모레 청남대에서 열리는 16강전에서는 한국 최강 박정환 선수와 중국 최강 커즈 선수가 격돌하는 등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